예, 저는 뭐 상관없는데. 죄송해요, 끊어졌습니다. 끊겼어요. 제가 끈 게 아니고 끊어졌어요. 제가 끈 게 아니고 끊어졌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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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happened to the live? I don't know. 하와이유? I'm fine. 이제 훈이 형, 수현이 형 훈이 형, 수현이 형 라이브 방송한 거 현장에서 보니까 좋더라고요. 아쉽기도 하고. 수없이 너무 떠들었죠.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. 30분 하면 끊깁니까? 번역도 해주고 고마워요.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.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당신의 여행은 멀어요. 네, 제 인생 여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차 너무 막히죠. 꼬리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당신은 여자친구가 없습니까? 예,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고 싶은 여행지 있어? 제가 자주 갔던 한강 길이요. 집 앞에 백석천. 한강 길은 아니지만 거기도 못 가고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유일한 낙이었는데 일 끝나고 새벽에 걷기 못 하고 있어요. 전 잠시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. 또 출연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여러분들, 저는 이만 사라져 보겠습니다. 반50 되는 소감 말해주세요.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. 왜 25살이에요? 왜? 뭔데? 25살 뭐가 있나? 오빠가 25살이나니. 준영씨 오늘 10월에 나온 일본 싱글 노래 2배 다시 들었던데 역시나 좋아요. 이거 정말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데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빠 저 오늘 대학교 2개 충원 됐어요. 축하드려요. 우와. 아 하던 얘기 본론으로 돌아와서 25살
25살이 되죠. 이제 하루 지나면. 근데 25살이 된다 그래서 뭐가 크게 엄청 막 기대되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바뀌는구나. 신곡 아닌데 듣는 거 볼까? 동네방네 소문 내주세요. 오빠 지금 가시면 나랑 결혼하는 거?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. 오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지지기 안 되는 거 아세요? 안 돼요? 어. 안 되는구나. 제가 지금 상상해봤거든요, 잠깐. 그,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, 그렇게 제가 그걸 하게 된다면, 제 사진이 남겠죠? 그래서, 그거 안 할래요. 이거 나중에 꺼지고 해볼게요. 당신 뒤에 하늘은 아름다워요. 지금 너무 아름다워요. 이거 전부터 엉덩이가 하나인가요? 두 개인가요? 이게 엉덩이는 하나 아닙니까? 엉덩이가 하나 아니에요? 엉덩이는 하나죠. 단수형이잖아요. 단수잖아요. 그죠? 복수가 아니잖아요. 아, 이거 너무 어렵다. 너무 어려운데요? 아니, 아, 한 개를 칭하는 건가? 근데 이거를 왜 저희가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이 시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네요? 엉덩이가 덩이 자체가 왜 덩이죠? 어, 준혁아 새해 복 많이 받아. 어렵네요. 이건 제가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보통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아, 엉덩이 주사예요. 교집합 같은 건가 약간? 아, 어렵다. 어? 이건 또 뭐죠? 계란이나 닭고기가 나오는 거? 아, 심각하게 고민하신다고. 다른 분들도. 빨대 구멍은 몇 개일까요? 빨대 구멍은 하나인데요? 가장 친한 배우는 나랑 작품 같이 했던 형 누나들 선배님들. 밥 먹었어요? 네, 설렁탕 먹었습니다. 이제 저는 가볼게요, 여러분들. 이따가 녹음해야 될 대본을 좀 외워야 돼서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들. 남은
2020년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고 다가올 2021년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에 대한 당신의 희망, 저의 희망은 여러분들을 보는 거요. 비대면 말고요. 네,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...2020년 고생 많으셨습니다. 21년에도 행복하십시다. 마스크 꼭 잘 쓰시고 남은..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행복하십시오. 안녕.